그래서 후회하지 말고, 후회할 생각하지 말고, 나중에 반성문 쓰게 될 테니까.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엔 두고 보면 될 것이네. 응? 어차피 그래봐야 뭐 동영상은 볼 테니, 그럴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다. 난 지난 여름이나 가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. 그러니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, 만약 네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처벌받게 될 것이다.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.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안 된다고 생각한다. 너도 나중에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.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. 이 유튜브 메시지는 내 유튜브가 살아있는 데까지 유효한다. 그리고 계정은 다시 파면 되는 것이고. 아무튼 간에 내 말을 충분히 이해했길 바란다.